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32절 다 같이 한, 지금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저희가 요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하시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청구하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중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돌이킨 후에는 우리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에서 제 아들과 열두 아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기도로 섬기신 것 말고도 말씀으로 섬기셨고요. 항상 어딜 가시든 가르치시고 우리 말씀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표대로 선교하고 치유하는 움직이시는 교회셨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셨고 또 만나는 자들마다 병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죽은 사람 또 죽은 지 좀 된 사람 3일 된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리빌이라고 하죠. 계시, 보여주신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 이거를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하고는 절대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중보하셨듯이 우리 또한 각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 앞에서 타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섬김 중에 하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시만 우리가 각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보자는 보이지 않는 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이름을 부르세요. 시모나 하면서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너희 한 사람이 될 것인지 너희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듯이 나도 너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현실에서 제자들이 미처 모르고 있던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악한 영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사탄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는 사탄이 그때 찾아와서 세 번의 시험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이번에 사탄이 찾아온 목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사탄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는 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 한 명을 청구하려고.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영어로는 시프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퀴즈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지고 쭉정이는 벌어지도록. 바로 그거를 지금 사탄이 해볼 테니까 저한테 좀 권위를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시험 하나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시험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사탄은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한 명 한 명 시험해 보겠다고 청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제가 이미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셨을 때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종종 저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놓는 일입니다. 기도로 던져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야심만만하게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적 현실이 지금 어느 곳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타인의 영적 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종종 저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시선으로 봐서 타인의 영적 현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기도로 붙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종종 저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일만 보고 현상만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우 믿음 저것도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홀로 광야에서 또는 제자들을 모두 다 바다 건너편에 보내놓고 위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실 때 매일 새벽마다 제자들이 어디 갔나 찾았을 때 광야에서 찾았던 것처럼 홀로 새벽에서 일어났을 때 그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셨겠지만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뭘 하셨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보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에 결렬된 틈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한 명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왜 제자 한 명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때 쓰여진 너를 위하여는 단수입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 말씀이 필요하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한 명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동일하게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이 믿음에서, 우리가 흔히 만약에 정말로 그런 앞으로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야, 저 날 배반할 이러기가 쉬워요. 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종종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냐고 하십니다. 하물며 니느웨 성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그렇지 않았죠. 요나는 니들 믿음이 세워지든 말든 저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은 덩굴나무 하나 가지가 잠깐 덮었다가 쓰러지는 것 때문에 요나가 얼마나 애절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물며 이 성에는 육축과 가축, 아이들, 좌우를 본면치 못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내가 어찌 이 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냐고, 아끼지 아니하시겠냐고 하시죠. 저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얼핏 보면 아유 믿음이 떨어질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오히려 그 믿음 떨어진 곳에서도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이 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물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가 처음 초대교회에서 행해야 될 역할은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아주 타겟을 삼아가지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는 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네가 안 것이 아니라 보라 네 이름은 개바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얘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럼 너부터 깨트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잘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한 영적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마귀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우 저 믿음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틈 사이에 서서 저 사람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자의 자리에 가서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11명 중에 가룟 유다는 애당초 처음부터 넘어질 사람이었다고 치더라도 11명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 보시는 데 앞에서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론 그 정도로 사람한테 실망을 줬으면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를 놓고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또 제 아들이 과연 회복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 내 옆에 있는 형제 한 명 한 명, 지체 한 명 한 명을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중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렬된 틈 사이에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나니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모두 있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상하게 이제 갈릴리에서 내가 베드로와 네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그 약속의 말씀도 기억을 해서 갈릴리로 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저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참 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일어나질 못해요. 그죠? 잘 일어나질 못하고
그때 누가, 아유, 뭐 예전에 뭐 잘했었죠. 뭐 지금은 뭐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지금 해주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나니, 이 말씀을 얼마나 베드로가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간단하면서도 끝끝내 넘어지지 않고 올라왔던 거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희도 종종, 아, 이 정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됐지, 뭐,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이러기가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처음에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 너는 일단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처음에 너한테 했던 약속은 이제 포기하자. 그냥 접자. 이건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고, 사실은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번 다시 한번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 양들을 치라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종종 저희는 우리 사람의 계획으로 그 사람의 계획을, 다른 사람의 계획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기도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드로의 소명이 온전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더더욱 심령이 깊어지고 더더욱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돕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데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종종 저희도, 아, 이 사람이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기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풀 포텐셜이라고 하죠. 최종적인 그 계획들이 그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낙마하고 어려울 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라는 생각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회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소명을 회복시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치, 아, 이 정도에서 끝나야겠지 할때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한번한번 우리가 같이 중보자로 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저분들을 향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분들이 돌이켜서 오히려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모든 인생의 질곡 가운데 돌이킨 뒤에는 바로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저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의 계획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걸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습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